때문에. 오, 근데 띵땡 선수가 지금 판도라의 대기석을 돌린 걸로 좀 확인이 됐고. 은수조 추방자 신중한 유물. 정말 고민을 많이 할것 같아요. 이제 슬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되게 점수가 네. 낮은 선수들은. 지금 띵땡 선수 세개다 맛있어요. 수호자의 호의. 네, 여기서 쿠모모가 나온 것 같죠, 지금? 띵땡 선수가 앞서 6위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반등해야 되고요. 자, 이제 이리스 선수는 또 5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1, 2위 노리지 않으면은 오히려 다음 경기도 못볼수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이리스 선수가 첫날 너무 잘해서 또 보고 싶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리스 지금 스타트 네, 나쁘지 않아요. 베이가도 있고 지금 블리츠 2성에 예. 실버 티켓에 또 복제기까지. 자, 베이가 쇼젠 들고 있고요. 네, 느낌 좋은데요. 예. 여기다 또 이렇게 리롤 한 번씩 자연적으로 실버 티켓 얻어서 또 주술 사주면은 베이가 주문력도 오르고 세팅이 상당히 깔끔합니다 초반에. 자, 이리스 패배로 시작합니다만은 본인이 원하는 흐름을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라프토 선수도 과적 골라주면서 나중에 아이템 추가하고 예. 이미 구인수와 가고일이 예. 나왔기 때문에 예. 아이템 걱정은 덜었죠. 리롤 덱으로 이제 정했다는 건데 아리 쪽으로 지금 보고 있네요. 릴포주와 우리 템이 많기 때문에 태블망도 빠르게 소모하면서 피관리를 해서 덱을 완성시키겠다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푸타임 선수도 어느 정도 빌드업이 겹치기 때문에 이것도 살짝은 기분이 예. 안 좋습니다. 자, 겹치는 것 자체가 이제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경기다 보니까 더 그럴 것 같고요.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 한번 또 꼬아야 되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가 있겠고요. 겹치는 거는 근데 또 이게 예.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 너무 예. 또 크게 의의를 가지지 말고 자신의 예. 플레이에 믿음을 가지면서 해야겠죠. 예. 근데 네. 그게 흔들리잖아요. 아, 흔들리죠. 예. 나 8마리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가지고 있어서 안 나오면은 근데... 선수가 약간 피관리 쪽으로 압박을 당할 수 있겠죠. 자, 위기의 키안 선수. 이번에는 1등을 할지 또. 그리고 여기저기, 네, 여기저기 릴포조와 빌드업이 많네요. 지금 뽀삐도 많이 쓰고, 네, 릴리아도 이제 간간히 보이고요. 네. 키안 선수가 지금 뽀삐 2성 들고 있고, 세라핌 있고. 또 조이 2성으로도 또 빌드업. 예. 그래도 뭐 키안 선수 위험한 행보로 나중에 골드 수급해 주면서 쭉 레벨로 달려주겠죠. 3연승 키안. 그러면 위험한 행보가 오히려 좋은 게 피관리를 하면서 네. 이게 상당한 메리트입니다. 그러면은 행보만은 증강이 없어요. 아, 어쩔 수 없이 갑옷 카오스 하나 남아 있었다. 이러면 키안 선수 이성 세라핀의 요정왕과 풀템 세라핀으로 초반 빌드업 상당히 강합니다. 일단 띵땡 선수 지금 네, 시바나 이성의 아이템까지 다 넣어놨고요. 이게 수호자의 호의가 지금 시바나인 것 같네요.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또 시바나 삼성 노리면서 레벨업해서 형병과 용각을 더블로 잡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재기도 있고요. 자, 2연승 기록하고 있고요. 8레벨 가면은 예. 공짜로 시바나 3장만 찾으면 삼성이기 때문에 삼성 난이도가 확실히 낮아지는 게 도움이 예. 됩니다. 시바나에 좀 눈이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보통 용 같은 걸 활용할 때 좀 어려운 게 시바나 삼성을 찍으면서 또 스몰더까지 가기에는 이롤도 치면서 레벨업까지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은 부담감이 좀 덜었죠. 확실히 이미 선언을 했는데 역시 빌드업이 많다 보니 나오는 게 생각보다 예. 많이 예. 없습니다. 몇 세트 남았는지 물어보시는데 이번이 4세트고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8명이 탈락하고 그렇죠. 경기가 남았죠. 예. 그러면 이제 8개 로비가 아니고 이제 7개 로비, 로비 하나가 줄어듭니다. 이리스 선수 역시 극단적으로 5연패. 연패. 5연패 채웠고요. 뭐 자기는 베이가만 있으면 뭐 다른 챔피언 필요도 없다. 이자가 더 중요하다. 예. 그리고 지금 키안 선수와 여기 CH 선수도 둘 다 4연패거든요. 그러네요. 네. 키안 선수가 아니죠. 근데 지금 구경 온 거고. 야, 랍터 선수가 지금 네. 4연패. 이러면은 예. 경량급인 CH 선수가 또 승리를 가져가네요.
CH 선수 최소한의 그래도 이성작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8에 8 경험치로 리로를 굴렸습니다. 예. 네, 이제 지금부터는 이기는 게 좋거든요. 예. 연패가 끊겼기 때문에 그래도 아이템도 어느 정도 처리를 했고 다음 증강체를 좀 기대를 해봐야겠죠. 아, 모데카이저 벽이 서 있어요. 예. 네. 모데카이저가 버티고 있습니다. 태산처럼 이미 예. 든든하게 가지고 있어서 그 트위치, 징크스 뒤에서 모데카이저 믿고 뭐 편하게 쏠 수 있고요. 예, 구인수라도 없으면 이제 예열이 안 돼서 좀 딜링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데 예. 완벽합니다, 째즈라떼. 일단 모데카이저는 잡긴 했는데요. 아리 2성 혼자 남아있고요. 자, 현승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아, 모데 2성만 아니었으면은 다 이겼을 텐데. 이 타이밍에 띵땡 선수가 확실히 이 시바나를 잡기 많이 어려운 상태죠. 오, 퀘스트? 퀘스트도 확실히 둘째 날 되니까 좀 고르는 선수들도 있고 예. 역시 아 이거는 뭐 고를만하죠. 이미 HP 여유도 있고 골드도 있고 됐기 때문에 뭐 골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띵땡 선수 자 여기저기 이제 고민하고 있는 선수들이 좀 보이고요. 자 부타임은 고전압 오, 카오스 선수는 네 캐러멜 럼블 증강이 나왔는데 골랐죠 캐러멜. 네 럼블 있고요. 네 럼블 5장 뭔가 이번 판은 이제 2등할 차례긴 예. 하거든요. 네 17판이라 하나 예예예 예. 네. 예. 혹시 흐름이란 게 있네요 예. 게임마다. 아까 1818이든 뭐 2727이든 네 자 예. 7연승의 키안 53골드까지 모아뒀고요. 앞부터 선수도 아이템 수집가로 어쨌든 과적으로 아이템 많이 얻었기 때문에 활용하기 좋은 증강체를 같이 먹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오공까지 활용하면서 지금 스타가 계속 예열되면서 열심히 때리고 있는데 네. 일성이라 좀 한계가 있죠. 뽑기가 결국 실패해서 살아남았고요. 세드라떼 선수 4연승 이거 키안이 이거를 또 가져가네요. 오히려 아무도 안 먹은 게 계속 살아남았어요. 이러면 키안 선수 고점이 그냥 예. 네. 확 올라가 지금 이런 느낌으로 가져왔네요. 아 이제 8연패를 기점으로 반등하기 위해서 7렙 리롤 쳤는데 예. 베이가 이성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지금 피가 42개밖에 안 남아있고요. 그래서 지금 노라한테 템을 일단 줘놓고 예. 나중에 자세기도 빼주겠다. 오! 밀리오가 아이템을 시바나를 네. 잡을 수 있나요? 정말 낮은 확률인데 예. 단풍을 하나 가져왔네요. 이거는 정말 좋죠. 뭐 띵땡 선수도 황금빛 퀘스트로 뭐 스몰더나 뭐 브라이어나 나오면 좋은 챔피언이 많기 때문에 쭉 연패 탈 겁니다. 자 그리고 연승의 키안 9연승 오. 와. 예. 아, 아까 연패 한번 끊긴 게 원래 9연패인데 골드 손해를 좀 많이 봤죠 거기서. 지금은 4연패 여기서 연패가 끊기는 것도 네. 아, 또 골드도 끊길 것 같은데요. 너무 아쉽거든요. 예. 또 라포터 선수가 네. 또 기가 막히게 또 연패를 끊어 버렸습니다. 와 이러면 진짜 기분 너무 나쁘죠. 연패 4연패까지만 딱 이어졌고요. 이리스 선수 빠르게 뽑은 노라 유미로 네. 빨리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키안의 연승은. 끊기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이제 뭐 빛나 있고요. 네. 여기 10연승 아, 골드가 그냥 갈리오 2성 자 미리 리롤 네. 어 나왔습니다 라이즈. 아 돈이 너무 많아요 그냥 계속 돌립니다. 근데 기물은 잘 안 나왔죠. 예 파리까지도 찾았어야 됐는데 안 나온 게 살짝 아쉽습니다. 그래도 뭐 돈 많으니까 이게 여유가 정말 넘칩니다. 이게 3라운드 스쿼드예요. 그러네요. 지금 3스테이지 7라운드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결국에 항상 이 앞라인과 뒷라인의 밸런스가 중요한데 네. 또 앞라인 이성 삼성작이 안 되면은 예. 빠르게 뚫리면 위험하죠. 그러니까 딜러들이 때릴 시간이 없겠어요. 그래도 상대방의 세드라트 선수의 빌템이 좀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자, 아리가 일단 무대까지 녹였고요. 자, 그래도
역시 삼성 아리가 한 마리씩 정리해 주면서 네 아리가 쏘시기 시작하면은 하나하나 잡혀요. 와 근데 이 징크스 1성을 쓰고 있는 제즈나테 선수 상대로 예. 너무 힘겹게 이기는데요? 지금 하나가 두 개밖에 안 남았었죠? 네. 키아는 계속 연속해요. 성공까지 과연 마지막 일단 프리즘 승천이니까 오 띵땡 선수 벼락 아 먹었습니다. 네. 바로 오 골드 올라가는 거세요. 아, 예. 밀리오가 나왔어요. 그래도 아직 체력적 네.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네네네 네 정리만 잘하면은 여기 순방권까지는 갈 수 있는데 꽝이죠 어떻게 보면 황금알 와 럼삼 일단 나왔는데 지금 아이템이 그닥 좋진 않네요. 아 이게 띵떼서 그래도 제라스를 찾아서 아이템은 그래도 밀려가 이성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오 근데 CH 선수 일단 초월 이게 보통 이제 아리덱은 약간 초월 선택을 잘 안 하거든요. 네 자 제레스 선 걸렸고요. 이게 네 황금빛 캐스트로 하위권을 보통 기록 안 하는데 깨면은 제가 좀 하위권을 기록한 게 밀리오가 나왔을 때 조금 네 아무래도 딜러가 아니다 보니까 좀 많이 아쉽긴 하거든요. 야 오늘 피하는 제 생각 안 하네요. 네 근데 이디스 선수가 아까 복제기 하나 있었는데 네. 신병을 먹고 복제기 두 개를 지금 노라한테 네, 두 개를 거의 베이가 덱이 아니라 예. 이미 노라와 유미 덱 베이가는 이성에 멈춰 있고요. 아 근데 저기 노라가 사실 원캐리로 하기엔 좀 애매하거든요 조합이. 예예예. 예. 자 키안 황금알인데 이겼어요. 이미 이성 라이즈와 스승 네. 스승도 또 이렇게 또 받고 있기 때문에 브라이어 덕분에 네. 일단 지금 또 뒤집개를 활용해 8차원 문이거든요. 앞서 이제 뒤집개 가져갔었던 키안이었군요. 그때 뭔가 아. 이미 한두 번만 이기면은 예. 깬다고 확정으로 봐도 됩니다. 라이즈는 뭐 편안하게 때려주고 있고 아니 이거는 네 진짜 풀연승도 가능하겠는데요. 자 시바나 잡혔어요. 자 와 이지리얼풍 잘 긁혔고요. 아 근데 이거는 패배했네요. 라이즈 혼자 남아있습니다. 키안의 연승이 이제는 끊겼습니다. 그렇죠 황금알로 연승하는 거 솔직히 너무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키안이라서 한번 도전해봤던 것 같은데 안 되네요. 카멜이랑 노라가 있고요. 활용하면서 카멜까지 더하면서 계속 올라오겠죠. 자 파우스 선수는 이런 벨트 아 이제 띵땡 7연패 체력 20 불안하죠. 또 약간 함정 카드 같은 느낌이 많습니다. 자리를 좀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오 일단 103 어떻게 보면 투자를 이용해서 어떻게 예. 레벨업을 땡겨서 예. 황금빛 캐스트를 터뜨린 거라 예. 전투 증강이 아니기 때문에 화력이 부족하긴 합니다. 띵땡 선수 아 지금 이리스 너무 세 보이는데요. 저 앞라인 삼성이 네. 와 버티는 게 그냥 상대로 저걸 보니까 예. 약간 숨이 그냥 턱 막히네요. 뭐 안 달아요 스쿼드가. 예 멀리서 그냥 딜러들이 쏘는데 네 하지만 칼리가 지금 예. 백스를 그래도 정리를 해줬죠. 백스는 이제 정리가 됐고요. 제라스가 뒷라인 정리합니다. 자 오! 와 이거 제라스 궁이 예. 잘 쏘았네요. 네 제라스 칼리스타가 막판에 좀 힘을 내줬어요. 확실히 이게 밀리오가 또 아이템을 계속 주다 보니까 예. 한 20초 정도만 버티면은 네. 메인 딜러가 다 풀템이 되죠. 승리. 그래도 이게 띵땡이 이제 제라스가 이성이 나온 게 네 정말 천만 다행이네요. 이수고요. 그리고 이제 띵땡은 예. 지금 당장 스쿼드가 세긴 한데 이 키안의 황금알 터졌을 때도 약간 대비를 하려면은 네네. 한 턴 피 정도는 남겨둬야 됩니다. 6턴 남았기 때문에 또 크림 라운드까지 포함하면은 황금알 터지는 타이밍이 그렇게 느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것도 이기게 되면은 예 라이즈 이성 편하게 때려주고 있고요. 앞전에 또 카사딘 5라운드 되면서 3턴 아... 남은 건데 네. 다 줘도 깨요 황금알이. 그렇죠. 그러면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오 일단 브라이어 이성까지 예 지금 5코 이성이 3개죠 이러면. 아 근데 이게 체력이 10이라 그러니까, 아, 이제 좀 뒤가 없긴 하거든요. 네 예. 한 번 지면 바로 아웃입니다. 예. 자 이제 아이템도 바꿔주고요. 자 그래서 이번 전투가 중요한데요. 아 그래도 어느 정도 약세인 예. 푸타임 선수 만나주면서
일단 제라스 그리고 칼리스타 멀리서 때려주고는 있거든요. 자, 밀려오고 아이템 제라스 네, 이제 아이템 받으면서 카르마 쪽으로 가요. 오 근데 카르마가 지금 한 대밖에 안 맞았거든요. 네네네 마무리가 되진 않았습니다. 이거 이러면 상대 제라스가 먼저 공 쓰지 않나요? 슈바나 제라스 이제 써요. 디나이 정리가 됐네요. 띵땡 파리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 제가 진짜 제일 예.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밀리오랑 예. 노라. 아 그러니까 노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차원문 기반이 없으면 사실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그 두 개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이 마인드로 먹긴 하거든요. 예. 아 키안 선수 또 이겨가지고 한 턴 남았습니다 황금알이. 라이즈 이즈리얼 편하게 딜하고 있고. 아, 근데 지금 럼블 3성 럼블 영증에다가 거대하고 예. 강력한으로 그것도 주는데 지금 럼블이 근데 앞라인 정리가 조금 늦어졌거든요. 이게 또 복원으로 바꿔줘서 키안 선수가 라이즈가 럼블 안 녹아요. 와 근데 럼블은 럼블이네요. 고대 카이저 럼블 후라도 네. 올리기 위해 갑갑하기 때문에 바쁩니다. 또 지금 탈락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진짜 1점 차일 거란 말이에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CH 선수가 릴포 좋아해서 지금 라이즈 한 장이 있는데 예. 여기서 갈 것 같은데요? 아 HP도 상당히 위기고 아서스를 정리 못하면은 오 이러면 이제 탱커는 다 정리도 빠르겠고 네 이제 뒤쪽까지 이제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보면 예. 이 목숨 하나가 예. 키안 선수를 만나서 또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렇네요. 아 위험합니다. 예, 그 대진 중요하죠. 네, 키안 아직은 일단 예. 패배 네. 키안 선수는 뭐 네. 포원에도 있고 뭐 아무거나 먹어도 피바라기 먹어서 또 밸류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웃는 예. 상황입니다. 예. 또 다른 선수들은 이제 키안 신경 안 쓰고 게임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발 그냥 예. 만나지 마라 아, 정도만 하고 예. 상급변이 5코 3성까지도 네. 노려볼 수 있을 만큼 네. 골드가 있습니다. 세즈러 때는 P17이고요. 아 탑으로 또 이게 번개를 받는 게 따끔합니다. 네. 그래도 역시 피읍으로 버텨주면서 결국 앞라인이 여기까지 전진을 해서 라이즈까지 잡혔어요. 지금 마무리가 됐어요. 예. 두 장만 나오면 되거든요. 여기 봐야 되거든요. 네, 좀 돌리죠. 예. 풀린 거 보고 라이즈가 근데 이게 라이즈 오 나왔어요. 단 하나 구렘 리롤은 아니기 때문에 확률 20%입니다. 네. 계속 찾아보고 있죠. 지금 주술도 지금 네. 네 가져온 것 같은데 단 하나 아 지금 견제당할까봐 빨리 돌리고 있어요. 그립에서도 아 이게 한 마리 또 이게 견제당하면 어쨌든 확률이 조금 이제 줄어들니까 네, 줄어들기 예. 때문에 예. 빠르게 자 카오스 선수는 11이고요 아 근데 카오스 선수 저 럼블이 지금 체력이 안 달아요. 그러네요. 왼쪽 위 저 네. 럼블 와, 뭐 두 명 순식간에 그냥 여기 네. 있는데 뭐 라이즈는 아직 마무리는 안 됐어요. 그렇죠. 아니 이게 복원도 없는데 진짜 이들이. 원불이 이제 불 지르기 시작하거든요. 하나. 자 이거 연장 라이즈 가서면 연장 라이즈. 와 연장전의 라이즈가 이거를 결국 라이즈. 네. 그쪽으로 얼굴을 예. 한 번만 돌렸으면 됐는데. 어쨌든 제즈라떼 선수의 지금 되게 완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상당히 주의를 해야죠. 다른 선수들 라이즈 아님 타릭 라타 둘 중에 오 나왔어요. 자 이제 상급변이만 나오면 아 됐어요. 라이즈 3성 됐습니다. 어느 정도 이 정도로도 예. 뭐 다음 판 또 1등하고 진짜 1등각 뭐 날카롭게 섰고요. 아 이리스 선수 지금 불타고 있는데 대양을 만났어요. 하필 키양을 네. 만났어요. 라이즈 삼성이거든요. 아, 와 지금 마무리되는 게 공급기를 쓰면은 예. 뒷라인이 싹 정리가 됩니다. 그 오른쪽이 그냥 싹 지워졌어요. 유희 싸움이고 이리스 선수도 오늘 간당간당해서 이거 2등 아니야 3등 아니야도 분명 순위 이거 중요할 거예요. 그렇죠. 1점 예.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무조건 이겨야죠. 그렇죠. 아, 웬만하면 대결. 1등을 해줬으면 좋았는데 이게 네. 라이즈가 나와가지고 자, 뒤쪽에서 이제 칼리스타가 통검 시작하거든요. 일단 오 일단 통검 피읍. 자 그다음에 이제 카밀. 이러면 네 베이가를 정리를 못할 것 같아요. 베이가 아 베이가 살아 있고요.
이리스가 아, 여기서 전진의 대기 승리를 거둡니다. 제자라떼. 예. 어, 그래도 역시 이리스 선수의 저력이 뭐 하위권을 기록하긴 했지만 슬슬 네. 약간 달아오르면서 올라갈 준비하고 있고 마지막 이제 진짜 배수의 진 치고 한 번 더 물러나면은 예,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이리스 선수도. 규격 외죠. 네. 키안 아, 역시나 승리 마무리가 되네요. 자 이렇게 키안 선수가 라운드 4 로비 6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오늘 극단적인 진짜 퐁당퐁당을 보여줬습니다만은 1위를 두 번 차지했습니다. 자 키안이 1위 기록했고요. 이리스가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